휴게소 맛집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중부고속도로의 괴산 휴게소에 올갱이 해장국을 파는 휴게소가 있어요. 우와, 와, 올갱이? 괴산에 올갱이 해장국. 호두과자 휴게소. 산에서 가평 휴게소 안 들려봤어요? 아, 가평 휴게소, 뭐 남해산 가면 되지, 왜요? 뭐하러 가요? 와, 아니, 뭐, 내가 지금 가평 휴게소를, 제가 사장이 아니고요. 녹화 시작할게요. 먹자. 아니 뭐 아니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도 당황해가지고 안 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길래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니 고정이에요? 네. 고정 된 거예요? 그럼요. 아, 나 격주로 계속 나온 줄 알았지. 근데 이거 어차피 시즌제 아니에요? 네. 저희는 계속 되죠. 근데 네. 이제 3아웃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불공평해요. 떡볶이 하면 제주도 맥을 못 칩니다.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니 왜. 아니,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 그냥 맥을 못 친 거 같아. 한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재밌었어. 이원생 등계. 재밌었어. 맞아, 맞아. 신박했어. 진짜 재밌더라. 오늘도 있나요? 이원생 등계가? 아, 그럼요. 매주 재밌겠다. 아니, 충청도 뿐만 없었어. 제주도 사람도 없었잖아. 제주는 원래 없고. 원래 아니, 아니 또 말을 많이 하니까 목마르니까. 마실 게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실 거? 매번 뭘 주네요. 매번 뭘 줍니다. 와, 좋다. 오늘의 음료는 롯데칠성 음료의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블랙앤샷입니다. 야! 이 고급 커피를!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또 지난주 우승해서 서울 롯데칠성 음료 싸게 먹었잖아요, 음료를. 아 근데 이거 탐나는데? 이번 주도 우승 지역 롯데마트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2 플러스 3로 5,160원에 2 플러스 3? 2 플러스 3요? 2 플러스 3를 와, 이렇게 퍼져? 이 맛도 있고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위트 아몬드 이런 맛도 있고 자, 예쁜 잔에다가 얼음 넣어놓고 이래 먹으면 그냥 진짜 카페에서 파는 맞아요. 드립커피 맛이 나. 근데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 진짜 좋을 것 같아.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어서. 커피의 바디감이 아주 좋네요. 무슨 감이요? 바디감. 샷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얼음 좀 녹아도 진짜 맛있어요. 그치. 와, 아니, 너무나 이게 미사역으로 이렇게까지. 적응 안 해, 적응? 좋네요, 진짜 바디감. 네. 느껴? 네, 초조할 때 이렇게 딱 잡으면. 초조할 때. 네. 노래 불러볼까요? 건배, 건배, 콘트라베이스. 건배, 건배, 콘트라베이스. 바디감도 좋아. 착추가로 더 진하고 고소한 맛. 콧노래 나오는 소품길 필수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블랙 앤 샷. 이거를 또 저희 각 지역 시민들이 먹게 하려면 또 오늘 주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대표자 2회의 주제는 휴게소입니다. 근데 이거 제작진분들 진짜 너무한다. 이거 그냥 상표용 나가라고 해요. 맞네, 이게. 아니, 그냥 고속도로 없잖아. 아니, 휴게소 하는 친구는 없나 봐요. 맞아, 항상 이름이 나왔었는데. 있어. 어디 누구 친구 비닐하우스 있어. 안 이런 거 아니야? 나왔어요, 있어요. 예. 휴게소라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국도도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곳은 다 휴게소잖아. 정 안 되면 형님 지금 얘기하세요. 오늘도 그 이원생 중계 적을 투표판 낼 한 줄 멘트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재밌더라고. 휴게소 뭐라고 쓰지? 휴게소. 휴게소. 오이. 계속. 아 근데 이게 아는데도 살짝 이게. 그거는 부른다고 표현해야지. 이원생 중계 장소에서도 지금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요즘 제가 진짜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휴게소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먹거리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사실은 그냥 뭐 짜장면, 우동, 뭐 라면 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음식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지.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휴게소가 입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응? 맞아요. 무슨 말이죠? 휴게소를 내가 차리고 싶다. 그럼 식당처럼 그냥 차리는 게 아니고 입찰 경쟁을 통해야 돼요. 또 입찰하시는 분도 알아요? 8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휴게소를 같이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 지역이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낙찰 입찰이 안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좀 잘못되면 휴게소를 문 닫아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뭐 먹거리며 뭐 이런 게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휴게소가 되게 깔끔하고 크대요. 외국은 휴게소가 없어. 그냥 주유소 옆에 편의점이 있어. 맞아. 거기서 맨날 막 뭐 총 쏘고 그러잖아. 그래. 거기서 총 쏘고 맨날? 아니, 영화에서. 맞아. 약간 트럭 같은 거 딱 오면은 모자 같은 거 카우보이 모자 쓰고. 사장님이 전화기 고치고 있고 막. 그래요? 위에서 막 끝말잇기 하고 있고 막. 트럭 같은 거 같이 공간이 올라가고. 우린 털고 가는 길에 거기서 누군 먹고. 들어가서 할품이! 이러고. 아니 그러면 지역별 대표 휴게소를 한번 말해봅시다 저희가. 저부터 얘기할게요. 자신 있네. 전 1호니까. 궁금하다. 1호 휴게소 맞아? 맞습니다. 꿀꿀이 죽을 파는. 그럼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겠네. 인테리어 했어요? 리모델링? 시작도 안 했다. 아니도 안 했다. 지금 기준이요. 저 알아요.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경부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 첫 번째 고속도로잖아요. 경북 김천의 추풍령 휴게소. 추풍령 많이 들어봤죠? 추풍령 휴게소가 대한민국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 몰랐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짧게 빠르게 만든 휴게소라고 해서 대충 지었다? 대충? 대충이 아니고 어림잡아서 거의 한 14분 정도 만에 건물을 지었다고? 잠깐만, 그러면 건물을 14분에 지었다고? 잠깐만, 그럼 무이자 텐트 치는 것보다 안 걸렸는데? 안 걸린 거지. 그러니까 뭐 14분은 오버고 정말 그 정도로 짧게 빠르게 지어진 휴게소.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정말 포브스에서 다 자료 조사를 끝냈거든요. 포브스에서요? 포브스, 뭐 사이언스지. 스브스 아니야? 스브스? 스브스는 아니고. 포항 제철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제일 기름이 싼 데가 김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우디예요. 경부선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딱 밥 먹이고 하면 딱 좋죠. 거기가 왜 싸지 근데? 근데 김천 자체가 김밥 천국도 되게 싸잖아요. 제주도 먼저 살짝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와!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벌써 제주도 벌써? 나중에 야 아껴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 갑시다. 제주도에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휴게소가 있습니다. 높은 휴게소가 있어요? 1100고지 휴게소. 1100고지는 처음 들어봐요. 말 그대로 해발 1100m에 있는 휴게소예요.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설경이 그냥 아름다워. 그러니까 나무 데크에 그냥 천천히 산책하고 거기 인스타 요즘 가장 핫해. 너 근데 산장 아니야? 산장 아니고 거기 최근에 GS 편의점이 입점해가지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정말 제주도 도로 가다가 그냥 구멍가게도 휴게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런데도 다 휴게소죠. 그게 휴게소야? 네. 제주도는 일단은 장거리가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마지막 휴게소가 제주도 서쪽으로 가는 서부 마지막 휴게소가 굉장히 유명해요. 오. 거기에 뭐 화장실도 있고 어묵, 김밥, 토스트 맛집들이 많아요. 그거는 졸음쉼터야. 졸음쉼터. 휴게소가 아니라 졸음쉼터. 형 그래도 걱정해줘야지. 뭐라도 있어야지. 걱정해주자. 형 길 가다가 그 천막에서 뭐 귤 팔고 이런 거 튀겨줘요 그럼? 그런 것도 다 휴게소. 그거는 갓길이지. 제가 저번에 눈썰매 탄다고 장목지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말들이 막 들판을 뛰는 걸 구경할 수 있어. 그 옆에 트럭에서 파는 토스트가 진짜 맛있어. 그 휴게소지. 근데 거기서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간이 화장실도 있는 데가 있고. 주차를 어디다 해, 주차를? 그 잠깐 갓길 비상등 켜놓고 불법이잖아. 경인 가볼까요, 살짝? 경인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 전국 휴게소 중에 매출이 1위인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 알아요. 알 것 같아. 경인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이천에 이천에 위치한 덕평 자연 휴게소. 오, 장전이네. 몇 평인데요? 아니야, 기다려봐. 뭐 재밌는 거 나올 거야. 아, 몇 평이에요? 기다려봐. 몇 평인데? 4평도 아니고 덕평도 아니고. 천하태평! 덕평 자연휴게소 이름 그대로 연못이 있고요, 돌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욕을 할 수 있어요. 피톤치드? 네, 피톤치드가 그냥 샘솟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남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화장실 무심. 그렇죠. 왜요? 덕평 자연휴게소에는 이 소변기에다가 게임 기능이 있어요. 응? 소변의 그 양으로 인해서 게임 기능으로 내가
이 사람이 이기고 싶어. 내 소변빨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기능이 있어. 아, 뭔가 펀치 기계처럼 점수가 있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서울에서부터 차마가 깜짝이야. 나오세요. 네. 빡 하면은 그냥 되는 건가? 그러면 저도 자연을 받고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성 녹차 휴게소라고 있어요. 와. 휴게소 가면 물 있죠.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는 저희 녹차 설마. 휴게소에는 녹차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어서. 와. 네. 야, 보성 녹차 물이? 그리고 또 있는 게 여기 오면 녹차 조교육을 또 할 수도 있고. 조교육?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아이들을 체험해보라고 녹차밭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오, 아, 휴게소 안에? 예, 체험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너무나 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오, 이거 되게 좋다. 제일 이름과 컨셉이 예쁘게 맞아떨어지는 데. 잠깐만, 그럼 조격할 때 녹차물에 어떻게 닥터피시 가능합니까? 너 담그면은 가물치 될 것 같아. 자, 저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자고. 그래, 충청이 네. 너무 조용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 또 굉장히 또 핫한 곳이 있는데 섬 전체가 휴게소인 곳이에요. 네. 행담도 휴게소. 아~ 행담도. 섬 이름이 행담도인데 거기에다 이제 휴게소를 지었기 때문에 행담도 휴게소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울렛이 있고요. 맞아. 아울렛을 엄청 커. 그리고 거기는 또 서해안이다 보니까 일몰이랑 아~ 이런 게 장난 아니죠. 맞아, 맞아. 운전하고 올라갈 때 아니면 내려갈 때 뭔가 해에 따라서 야, 잠깐 들려 사진 찍자. 이럴 때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맞아. 저기가 행담도 휴게소다. 나는 구조가 계속 궁금한 게 섬 자체가 휴게소라는 게 고속도로가 섬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 끝자락에서 멈춘 다음에 자, 여기서 내리세요. 뛰어내리세요. 내리면 거기 행담도 휴게소. 아니, 다 모이세요. 자, 원, 투, 쓰리, 번지! 번지한 다음에 턱축하면 행담도 휴게소, 섬 자체가. 강원 궁금한데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또 강원도 인제 이제 내린천 휴게소. 아~ 네, 이게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아, 그래? 사실 그 휴게소가 제일 예쁠걸요? 이게 사실 그 상공에 좀 떠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올림푸스 신전같이. 거기서 이제 아래 차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어. 인제에 청정 휴게소인가? 그 휴게소로 가면 되게 독특하게 그 나무 조각으로 목각 남근이 엄청 많아요. 남근? 아, 남성의 그 천하대장군 이런 것도 다 머리 쪽이. 어, 진짜로. 아니, 서울은 또 서울 안에 유일하게 있는 휴게소 만남의 광장. 와, 여기 경부고속도로 타기 전에 서울에서 나갈 때 오줌 싸기 전에 들리는 곳. 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오줌 쌀 때. 들려요. 그럼 만남의 광장 들려야죠. 야외 버라이어티 오프닝 장소 아니야. 1번! 2! 자야? 휴게소 중에 또 유일하게 서울 안에 있는 휴게소여가지고 아, 그렇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한 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 모르는 사람끼리? 헌팅이 헌팅 장소네. 아니, 아는 사람들끼리 장기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서 모여서 어디로 출발하자. 만남의 광장.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많이 해. 아니, 근데 솔직히 서울에서 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 때 만남의 광장은 너무 초반에 나와가지고 맞아. 안 가게 돼. 만남의 광장 정도가 딱 야, 여행 가는데 뭐 신나는 노래 좀 틀어봐. 성공하고 있을 때쯤에 지나가거든. 맞아! 만남의 광장은 거의 그 급동. 어? 진짜. 근데 휴게소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 많아, 그 지역에. 꼭 휴게소 가면 먹는 것들 있어? 제가 또 사실 고향이 논산이잖아요. 논산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꼭 들리는 휴게소가 있었어요. 정한 알밤 휴게소입니다. 알밤. 나 거기 지나가면서 네. 엄청 많이 봐. 네. 거기에 또 알밤을 팔거든요. 그래서 알밤 휴게소니까. 네, 공주 알밤 아시죠? 아, 맛있어. 유명하지. 유명하잖아요. 공주 밤빵도 있어요. 여기. 밤빵? 네. 왕밤빵? 이렇게. 이상한 거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냥 천안 호두과자. 아, 그래. 난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나는 천안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 천안 호두과자의 자신감을 본 게 사람이 얼마나 올 줄 모르는데 이미 뒤에 포장이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팔린다 이거야. 오늘 하루 만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어도 사요. 나중에 호두과자. 그리고 또 강원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뭘까요? 설마.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지슬. 지슬 감자. 감자. 휴게소 가면은 사실 휴게소의 소울푸드는 알감자란 말이에요. 감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 이제 이영자 선생님께서 드셔 보시더니 이건 감자가 아닌데? 뭐야? 그건 뭐야? 이건 꿀이다! 라고. 오, 꿀감자? 그 정도로 달콤하고 맛있는. 여기도 꿀이야.
아니, 이쪽은 꿀. 무슨 생각. 나 먹거리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먹을 게 있어요? 아니 라면, 우동 뭐 그지야? 뭐 먹을 게 있냐고. 기본적인 거 말고 진짜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저희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또 얼이 담겨있는 안동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동 소머리 국밥인가? 안동 난동공당 떡볶이. 안동 아. 안동 맥도날드. 고등어, 고등어. 어? 정답. 아, 안 고등어. 저는 진짜 고등어 너무 좋아. 통풀 있어도 먹어요. 아, 안 돼, 통풀. 먹지 마, 선우가 그냥. 먹고 싶어요. 안동 휴게소 가면은 안동 간 고등어가 있는데 하나를 그냥 화덕에다가 팍. 맛있겠다. 조지면은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 어. 밥도둑, 밥도둑. 촉촉? 고등어 불쌍해. 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 화루에 이렇게 탁 해서 얼마나 불쌍해. 근데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왜죠? 강한 불로 짧게 조절이 되거든요. 아, 순식간에? 아, 순식간에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 먹거리 하니까 시흥하늘 휴게소에서는 말이죠. 랍스타랑 랍스타가 있다고요? 왜 있어 휴게소에? 물론 휴게소에 네. 랍스타 특이하고 초밥 특이하죠. 특이하고 좋은데 그쵸? 랍스타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먹기 그래. 뭔가 와인도 하나 곁들이고 싶고 술을 먹고 싶고. 근데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어때요? 휴게소에서 맥주도 안 팔잖아 그래서. 그치. 대리로 여행을 가? 영 내 맘 같지가 않구만. 가족분들과 같이 갔을 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할 때 뭐 돈가스다, 뭐 헤비한 거 이런 거는 부모님 잘 연로하시면 못 드시잖아요.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경기도 이천에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에 이천 쌀밥 정식이 있어요. 쌀에 자신 있으니까 그냥 쌀밥 정식을 먹어야 돼. 그렇죠. 무려 반찬이 18가지가 나와. 어? 18척. 15,000원 미만. 에이, 거짓말. 내가 대접받는 느낌. 남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남선생이 됐어. 계속 의심이 드는 게 네. 휴게소예요. 네, 휴게소. 휴게소에 무슨 뭐 복합 몰, 랍스타, 뭐 한정식 이런 게 왜 있어요, 휴게소에? 그래서 휴게소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 나 혼자 산다의 장도연 씨가 네. 올레길 1코스로 이렇게 걷다가 네. 들른 곳이 있어요. 거기 이름이 목화 휴게소예요. 올레길 1코스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 네. 거기 이렇게 해안가에 빨랫줄에 한치들이 이렇게 널려있거든? 한치 아니면 또 때에 따라 오징어도 걸려있고 그거 반 건조한 거를 네. 맥반석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 맥반석. 생맥주 하나에 이렇게 쫙 먹으면서 성산 일출봉이 쫙 보여. 그게 어떤 진정한 의미의 어떤 휴게 아닐까? 어딜 가도 한치, 저길 가도 한치. 뭐 두치야 뿌꾸야? 한치네 치두치 세치 뿌꾸 빡뿌꾸 빡! 척을 처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생선 얘기 다 끝났으면 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횡성 휴게소에. 오! 오. 설마! 거짓말! 횡성 한우 떡버덕 스테이크가 있어요. 떡버덕? 뭐야, 자진몰이야? 아, 자진몰이 장난이 아닌데 경기덕이 아니라 떡더덕인데. 아, 떡더덕. 스테이크 위에 더덕이 이렇게 딱 깔려있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궁합이 너무 좋고 네. 스테이크는 부드럽고 그 더덕의 향이랑. 향이랑, 예. 잠깐만. 근데 한우라고 들어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예요? 15,000원, 7,000원.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 거품이 껴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언빌리버블. 아, 뭐예요? 도와줬다. 도와줬다고? 만남의 광장에는 엄청 휴게소 음식으로 유명해진 말죽거리 소머리 국밥. 아, 일단 뭐 국물을 먼저 맛보고 우거지로 고기를 싹 싸서 먹은 다음에 좀 밥을 말아 먹으면 아 정말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바로 그냥 여행 갈 수 있는. 김부선 선생님 거기서 다시 오픈을 하신 거예요? 누구? 김부선 선생님께서. 그분은 떡볶이 파시고. 전라도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보양을 할 거면 공천 장어 먹어야 된다고요 또? 설마? 저희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 장어탕을 팝니다. 오, 장어탕? 고인돌 휴게소라고 있어요. 장어탕 맛있지? 저희가 아는 그 장어 그게 통째로 들어가서 그걸 구워가지고 거기에 깻잎 가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그릇 딱 말아갖고 먹고 가면 이제 진짜 그게 좋은 도심을 할 수 있는. 고창은 유명한 게 복분자, 수박, 그리고 장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고창처. 근데 경력에 좋은 건 진짜 다 전라도에 있는 거. 아,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애 왜 이렇게 비실해 보이냐? 자, 여러분들 한국인의 소울푸드 뭡니까? 떡볶이, 랍스타, 벌교 꼬막국밥. 된장국이지, 된장국. 아, 저희 지역에 굉장히 특별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어? 삼겹살 같은 거? 본인 집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의 옥산 휴게소라고 불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이야, 진짜로. 취사가 돼요? 네, 진짜로.
끝났죠? 우승입니다. 뭐가 잘 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 그 금강 휴게소에 많이 들어봤다. 그 휴게소 바로 뒤로 강이 보이지 않아? 네, 맞지. 휴게소에 또 강이 보이고 또 강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맞아. 여기 메뉴 중에 하나 특색 있는 게 도리뱅뱅이라고 있어요. 도리뱅뱅. 아, 그 동그랗게 그거. 네, 도리뱅뱅이. 빙어랑 피레미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고추장 양념에 해가지고 먹는 건데 와 이게 일단 통째로 먹으면 머리부터 몸통까지. 굉장히 맛있어. 그건 진짜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치. 도리뱅뱅은 진짜 여기서만 거의 파니까. 그러니까 그 나가가지고 테라스 가가지고 금강 보면서 에어팟 딱 끼고. 치리치리 뱅뱅 들으면서. 양동근의 두리뱅뱅 들으면서. 빅뱅의 뱅뱅뱅. 금강 휴게소는 놀거리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 휴게소에 놀거리랑 즐길거리가 많더라고. 계단 몇 칸만 내려가면 여러분들 뭐야? 그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오리배. 그러니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동호회 사람들도 많이 가고 약간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한번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공짜예요? 예? 공짜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돈 또 따로 받는구나. 잠깐만, 공짜인 데가 있어요? 랍스터 공짜예요? 뭐 병인만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뭐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공짜 같은 느낌의 가평 휴게소도 있어요. 공짜 같은 느낌은 뭐죠? 공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나? 할 정도로. 뭐죠? 가평에 가면은 애견인 동반한 펫카페, 펫공원이 있어요. 강아지 이게 산책로서부터 시작해서 강아지한테 이런 맞아. 동물병원처럼 비타민 주사도 놔주고 그걸 뛰어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랑 같이 펫파크가 있으니까 강아지랑 얼마나 신나.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강원도 원주에 문막 휴게소가 있는데 문막! 여긴 진짜 깜짝 놀래요. 막국수! 막국수도 유명한데 막국수 유명해요. 거기 셰프님 성함이 뭔 줄 알아요? 문막 휴게소 셰프님 이름이 최감자! 강문막! 문막내! T1340 어?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모르는데 로봇이에요. 로봇이 셰프예요.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해준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한 번에 100인분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근데 100인분 하고 배터리 갈아줘야잖아. 아니야, 그 C타입 꽂으면 돼. 그래요? 그럼 저도 하나 해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질 이런 휴게소가 다 있어라고 할 정도의 필살기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따뜻하게 지금 이름이 뭔데요? 이런 휴게소가 다 있어? 야, 말도 안 했다, 아직. 그래. 내가 안 나왔다. 정읍의 녹두장군 휴게소라고. 녹두장군 전봉준? 네. 심지어 가면 동상도 있습니다. 녹두장군 휴게소라고 있는데 여기가 왜 이슈가 됐냐면 장거리 운전하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보면 이게 휴게소에서 한숨 이렇게 주무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자면 한도 끝도 없이 주무시다가 시간을 놓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닝콜 서비스를 해줍니다. 녹두장군 휴게소에서 차를 대놓고 미리 말을 하면 그 시간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 왔다. 직접 와서 깨워줍니다. 야, 설렌다 설레. 그러니까 여성분이 아니면 녹두장군분이. 남성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게 헬멧 쓰고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위협을. 저도 하나 있습니다. 너가 있죠? 지금 요 앞에 카메라가 설치된 이 기둥 보이십니까? 네. 이 크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강 구미휴게소 가면 이만한 자판기가 있어요. 왜?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상관없지 자판기 누르면 내려오는 거죠? 누르면 되는데 버튼이 위에 있어. 그러면은 하승진 형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왜? 했다고? 하승진 형님 아니면은 전부 점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넣었는데 내 거 먹으려면은 계속 점프를 해서 내가 깨는 거야. 잠을! 이야! 이거 하고 자판기 하나로 졸음도 깨고 음료수도 먹고.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작잖아 키가. 근데 이제 점프를 하던가 아니면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근데 제가 눌러줄게요! 하다가 이제 또 썸이 시작되고. 제가 눌러줄게요! 괜찮아요. 예? 규진 씨가 높은 데 있는 거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휴게소. 천백. 천백꽂이 휴게소인데 거기서 눈썰매도 타고. 아니 잠깐만. 아무리 에이 거짓말. 해발 1100m에서 눈썰매를 타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건 복슬레이 아니야? 히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살짝 작은 이런. 살짝이지? 살짝 작은 이런. 애기들 즐기는. 몇 월 달쯤에 가야지 가장 좋을까요? 12월, 1월인데 지났네요. 거기에 이제 올라갈 때 그 계단에 제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회이신 GS 편의점 이유다. 이디까지 오제너란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GS 편의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계속 많았다. 뭐 이렇게. 맞아. 잘 맞췄네. 그 아이디어를 제 친구인
고승이가. 고승이가 GS 편의점 매니저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유한생 중계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네, 그럼 이현선 중계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역이야? 아니, 근데 강남인데, 강남. 오, 커플! 커플! 커플이다, 커플! 커플, 안녕! 둘이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을 말해야 되나요? 지역만 얘기해주세요. 왜요? 수배자예요? 고향은 경상도고요. 경상도, 그래! 둘이 무슨 사이세요? 저희 사귀는 사이. 아, 커플 때 귀여워! 아니, 딱 봐도 커플이었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이, 좋을 때다. 그럼 이제 슬슬 주변에서 뭐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해야 되잖아요. 기억에 남거나 아, 이 휴게소 좀 괜찮았다 하시는 데가 있을까요? 그 내린천 휴게소? 어? 내린천? 내린천? 진짜? 강원도 내린천 휴게소요. 강원도에 좀 이렇게 투표를 하실 건가요? 저는 서울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있는 건 서울에 있는 건가요? 만남의 광장? 아니, 내린천 휴게소가 좋았다면서 왜 서울에 투표를 하셨어요? 기름이 저렴해서 좋아요. 기름이 싸지? 아, 기름이 싸죠? 커플이면 시흥 하늘 휴게소 한번 가봐요. 거기 뷰가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시민들이랑 좀 안 맞네. 아, 예, 우리 예, 떡볶이 코트 남자분. 대표자 완전 팬이에요, 저. 오! 상표 형님 진짜 좋아합니다, 저. 오! 저기 제가 한번 뽀뽀 살짝 해드려도 될까요?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볼 갖다 대셨어. 볼을 갖다 대셨어. 머리 빠마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제 머리예요. 아, 원래 꼽슬이시구나. 그, 어디 출신이에요? 아, 저는 서울 사람인데 아버지가 충남 당진이시고 또 외할머니가 충남 공주십니다. 와, 충남! 충남! 휴게소에서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실까요? 저 정한 알밤 휴게소 밤빵이 있는데. 밤빵! 공주 밤빵! 나 왔다 드려! 알잖아, 그 공주 밤빵이만한 거! 공주 밤빵 맛있어요. 이분이 너무 궁금하다, 투표를 어디다 했을지. 아니, 그... 투표하셨어요? 제주도에 했어요, 상표 형님 좋아해서. 아니, 제주도에 휴게소가 없다면서! 너 어디야? 어디야, 너 지금? 너 어디냐고! 너 밤빵 맛있다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여행을 다니다가 경기도 휴게소로 갔는데 랍스타를 팔아요. 사 먹을 거예요? 여자친구랑 기념일이에요. 여자친구가 너무 먹고 싶대요. 사달래요. 사줄 거예요? 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것 같은데. 강남자 스타일, 강남자 스타일.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서울 생활 오래 하고 있는 충청도 사람 배민형입니다. 어? 충청도 어디요? 전 청주입니다. 청주! 아니,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 말씀하세요. 충청도 휴게소에 진짜 휴게소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아, 그럼 진짜 쌉가능이죠. 오, 네. 쌉가능. 오. 알고 네, 알고 있죠. 충청도 어딘데요? 청주 아니에요? 맞아요. 아, 유명한가 보네, 진짜로. 그러면 여행 다니실 때 어디 휴게소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일단 경부선을 타고 내려갈 때 아마 저희 충청도 분들은 다 마음이 설레실 거예요.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 이야! 경기도 휴게소는 랍스타를 판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강남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죠. 안성 휴게소 안 들려봤어요? 아, 안성 휴게소는 인정. 그런데 사실 그쵸? 이게 또 천안 네. 삼거리 휴게소는 상행선. 천안 삼거리 휴게소로 가면 안성 휴게소로 안 가죠. 이야! 저기 내가 전문가 같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자주 가시는구나. 강원도 휴게소는 들려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강원도는 행성 휴게소 아닌가요? 거기서 한우 국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드셔보셨을까요? 거기 약간 더덕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오,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전문가야? 만남의 광장은요? 아, 만남의 광장은 하이패스 충전하러. 말이 다 정확해. 충전 잘 돼요, 충전. 디테일해. 그러면은 휴게소 맛집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맛집. 중부고속도로의 괴산 휴게소에 올갱이 해장국을 파는 휴게소가 있어요. 우와, 와, 올갱이? 괴산에 올갱이 해장국. 호두과자 휴게소. 살면서 가평 휴게소 안 들려봤어요? 아, 가평 휴게소? 뭐 남해선 가면 되지, 왜요? 뭐하러 가요? 와, 아니, 내가 지금 가평 휴게소를... 제가 사장이 아니고요.
결과가 합산이 완료됐습니다. 웃지만 아니면 좋겠다. 휴게소 시민 투표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강원. 제주 6이야. 7위 안 했어. 아니 어떻게 제주가 전라랑 비벼. 야 뭐야 강원. 야 우리 1등이야. 서울 뭐야. 시민 투표와 제작진 투표를 합산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야 충청! 충청! 경인 2위! 서울 7위! 서울 7위! 서울 7위! 서울 하나도 없어! 아니 약간 형 형 지난주 이런 느낌이었어? 제작진 내 거 한 표도 없는데 지금? 야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제작진이 하나도 안 뽑았다. 야 차 시동 걸어 나 회식 안 해. 회식 만남의 광장 가신대요. 아니 어떻게 말이 한 표도 안 나온 게 말이 안 되지. 그럼 내 매니저고 나 안 뽑은 건데 지금? 맞네 매니저도 안 뽑았네. 매니저도 안 뽑았어. 시민과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분들이 총 투표한 합산 휴게소 1위는 박빙이야. 과연! 과연! 충청입니다. 야 충청! 나 7위야? 서울 7위야! 6.07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출연진이 뽑은 건 똑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1.8%를 해줘서 내가 이긴 거야. 니네 매니저만 뽑아줬어도 네가 꼴등 안 해줬었는데 이긴 거야. 너 내가 대표자에서 일자리 이러면 너도 일자리 있는 거야. 충청도 휴게소 여러분들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고 충청도 분들은 롯데마트에서 콘트라베이스 2플러스 3 한정 수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칠성 음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인 기간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로운 경상도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이번 주 주제는 전국 1등 치킨입니다. 제 고향 에서 엄청난 또 치킨이 있습니다. 교촌 치킨. 오? 어? 교촌이 아, 진짜? 우리 1호점이에요. 치킨 배달비의 시작. 교촌 치킨. 수원 통닭거리는 닭장을 옆에 놔. 아 그건 좀 잡아? 무서워. 징그러운데. 닭장은 그 약간 치워. 손님이 볼 때는 약간 치워.